자, 135에 82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주일 만에 혈압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135에 82. 자, 요렇게 나왔는데, 이 혈압약을 제가 요거를 개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으냐?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 혈압약을 일주일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래서 145가 넘어가면 뭐그 다음 날 이렇게 또 강하게 또 강하게란다. 높게 혈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가 우리가 뭐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든지 뭐 어떤 병으로 가든지 하다못해 감기 몸살로 가든 뭐로 가든 무조건 가면 혈압부터 먼저 체크를 하잖아요. 아, 제가 지난번에 혈압약을 이제 안 먹고 지금 한번 볼까요? 며칠 됐나? 자, 혈압약 끊고 벽에 똥칠 안 하고 팔팔하게 150살까지 살기 프로젝트 해서 요 날이 혈압약 며칠째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표시를 했는데 어느 날은 글자를 쓰고 어느 날은 안 쓰고 그래서 요게 지금 2주 전이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일주일 전에 한번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찾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가 47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한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혈압약을 일주일에 지금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이거 쓸데없이 생고집 피우다가 만에 하나, 저야 뭐 집에서 그냥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뭐 자식들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밖에 이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괜히 재수 없어서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혈압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알 남은 거에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하나 먹고 지금 135, 140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뭐 135면 사실상 혈압약을 먹어도 이 정도면 정상이거든요. 뭐 120까지 떨어지면 뭐 물론 좋겠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 제가 혈압을 쟀는데 120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128 나왔고, 오늘 이제 135가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이 혈압약을 지금 30년 넘게 지금 먹었기 때문에, 4일 동안만 먹지 않으면은 그냥 혈압이 뭐 150대를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 없어가지고 코로나 사태하고 사람이 건강상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혈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다. 쓸데없는 고집피지 말고 이게 뭐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제가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남들은 지금 몸살이고 앉았는데 혈압약 끊고 벽에 똥칠 안 하고 88세까지 150살까지 살겠다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겠나 싶어서 제가 그냥 혈압약을 하나씩,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뭐, 오늘 뭐, 뭐, 여러분들 아까 뭐, 보셔가지고 알지만 135 나왔으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내일이나 모레 중에, 140을 넘어가서 150 정도 상황까지 만약에 도달을 아마 분명히 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혈압약을 끊는다는 것은요, 혈압약을 끊는다는 것은 내 피가 깨끗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 혈관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거를 입증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먹는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먹는 음식이라는 게,
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도 먹잖아요. 반찬도. 근데 내가 원하는 음식, 이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직접 해 먹던가 아니면은 이제 집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애들 음식하고 뭐 남편 음식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꾸준하게 먹기 시작을 하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일반식을 자꾸 먹어대니까 이게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먹고 이번 코로나를 좀 견디자.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53일째 이렇게 접어들어가죠. 처음에 혈압약 끊고 팔팔하게 살기 시작한 지가 한달 됐을 때 혈압약 끊고 한달 30일이 됐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개봉 안된 혈압약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개봉 안 됐습니다. 이거 여기에 한 달치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지금 벌써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지가 벌써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되고 있죠. 한 달째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혈압약이 5개 있었잖아요. 5개 있었는데 지금 5알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가 거의 3주 가까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먹어서 지금은 이제 개봉된 거는 다 먹었고요. 개봉된 거는 다 먹었고 지금 나머지 지금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게 먹는 음식을 제가 먹는 그 특별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밥은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밥은. 근데 이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 내가 섭취하는 이제 반찬 종류가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를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음식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제가 음식을 좀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뭐 언제든지 혼자 살아도 전라도 신안에 내려갔을 때뭐 5년 넘게 혼자서 밥해 먹던 놈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야, 나내 건강 지킬 테니까 내밥 내가 알아서 챙겨 먹겠다라고 그러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색이 싹 바뀌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말안 듣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이래서 뭐 아무튼 제가 사실상 그 음식은 젊었을 때는 뭐 집사람이 해준 밥 먹었는데 나이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제가 몇년 동안 제 입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해 먹다가 보니까 사실상 내가 해 먹는 것도 맛있어요. 왜? 내 입맛에 딱 맞춰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음식을 내가 해가면서 이걸 해 먹자니 주방에서 부딪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잖아. 다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아무튼 그 음식을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그냥 확 개선이 될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까지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150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절을 하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다시 프로젝트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재수 없어가지고 엎어지면 재수 없는 놈은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이제 자식들이 있기만 때문에 조심만 해야 될건 조심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이거는 뭐 속된 얘기로 인류를 구제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다 혈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혈관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의 이 모든 비밀이 음식에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실행을 하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저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처음엔 간접적이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혈압약 먹은 지 30년 넘놈이 지금 뭐 한 달에 혈압약 한 알씩 막 먹으면서 지금 연명한다는 게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돼요. 혈압약을 몇 년 먹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훗날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뭐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면 아주 좋죠. 아무튼 이 프로젝트는 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조만간에 제가 먹는 밥도 쌀을 지금 주문을 할 생각이에요. 쌀을